달라. 국물이 깔끔하네. 요즘 같이 날씨 쌀쌀할 때 쫀득쫀득한 게 생각나고 맞아요. 자주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입천장 한번 뒤어야 되잖아요. 아침저녁 쌀쌀해진 날씨에 차가워진 속을 얼큰하고 시원한 국밥으로 달래는 맛대. 뜨끈한 국밥에 밥 한 공기 뚝딱 말면 배는 빵빵해지고 가슴 속까지 든든해지니. 아니 도대체 안동 국밥의 매력은 무엇이란 말이요? 고기. 고기의 찐한 맛과 잔악기나 고기네요. 나오는 단맛이 어우러져서 느끼하지 않고 깊은 맛이 나는데요. 여기 우거지가 참 맛있어요. 이 고기랑 잘 어울려져서 이 우거지 맛을 제일 표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국밥이. 네. 굉장히 담백하고요. 그다음에 그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뒷맛이 참 개운합니다. 겉에 보기는 약간 육개장처럼 그런데 국물은 좀 담백하네요. 기름 둥둥 떠다니는 느끼한 국물도 아니요. 맵디 매운 칼칼한 국물도 아닌 안동 국밥만의 정갈하고 진한 국물 맛에 반한 맛객들. 주인장의 한수를 찾아 나선 제작진. 아, 맑은 이온이 이제 고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요? 예. 네. 이게 무슨 고기인데요? 아, 한우 온불 촛불 양지 고기. 양지. 옛날부터 우시장이 발달해 질 좋은 한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안동. 안동 국밥 역시 질 좋은 양지로 우린 육수가 포인트. 아, 여기는 절대적으로 다른 게 들어가면은 육수 자체가 전체 삭기 때문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채라든지 무슨 감기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고기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골이나 잡뼈 없이 오직 한우 양지로 끓이는 것이 맑고 진한 육수를 내는 주인장의 묘수였던 것. 그래서 국물이 깨끗하고. 국밥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 아 이건 주택기름이에요. 주택기름은 소콩밥기름인데 이 기름을 갖고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써왔는데 그 기름을 썼을 때 가장 국밥이 맛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국밥을 끓이던 어머니의 비법이 지금은 주인장의 묘수가 되었다는데 두태 기름에 무와 파, 고춧가루를 볶아 양념장을 만들어 양지 육수와 함께 끓인 후 우거지와 각종 채소로 풍